며칠 전에 학교에 전화를 해서 제가 설교를 몇 분을 하면 됩니까? 라고 물었더니 문 실장님이 원래 20분인데 18분에 끝내시면 참 좋겠습니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제가 원고를 이제 작성하라고 읽어봤더니 21분이 걸렸습니다. 그래서 원고를 다시 작성할까 생각하다 번거로워가지고 그러면 빨리 읽어야겠다. 그래서 지금부터 2배속으로 제가 읽을 테니까 혹시 제가 20분이 넘더라도 여기 서 있거들랑 방송실은 제발 부탁인데 마이크를 꺼주세요. 제가 40년 전에 이 학교에 들어왔을 때 오늘날처럼 어려운 일들이 참 많았습니다. 83년도에 우리 신학과 학생들은 234명이 이제 들어왔는데 졸업 정원제라는 것이 그때는 있어서 여러 가지 조건으로 떨어졌습니다. 어학 종합고사를 봐서 떨어뜨리고, 헬라어 못한다고 떨어뜨리고, 히브리어 못한다고 떨어뜨리고, 그래도 더 떨어뜨려야 될 이유가 있어서인지 경건 점수가 모자란다는 이유로 우리가 떨어졌습니다. 그렇게 해서 칼날을 막 이리저리 피하면서 세월을 보냈는데 그게 다 끝난 줄 알았더니 군대 갔다 와가지고 다시 보니까 학교를 이전한다고 그래가지고 그것 때문에 이제 어려움을 많이 겪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안 된다, 여기서 이전하게 되면 큰일 난다, 우리 시골 가면 안 된다 그래가지고 뭐 버틸 것이 없어가지고 그래서 이제 이 시험을 안 보고 거부했지만 학교에서는 아주 냉혹하게 아무 사람 다 나가 그래가지고 정학을 맞아가지고 1년간을 이제 바깥에 지내고 그리고 이제 들어왔는데 그때 이제 나가고서 다시 못 들어온 그런 친구들이 아직도 많이 있습니다. 언제 또 들어오게 될지는 잘 모르는 이런 상황인데 세월이 이제 많이 흘러서 우리 동기들의 자녀가 이 학교에 이제 입학하게 되고 그들이 후배가 되는 이런 상황이 왔는데도 여전히 이제 장신대에는 어렵고 힘든 일들이 많이 밀려오는데 그건 장신대만 그런 게 아니라 아마 우리 주님이 오실 때까지 우리 사는 이 세상에는 늘 어려운 문제가 많을 거고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이 어려움을 잘 헤쳐나가면 하나님께서 도우실 것입니다. 이 어려운 시절에 복음의 진리를 가리키고자 해서 수고하신 우리 교수님들과 또한 자신에게 부여된 사명을 따라서 고민하고 애쓰며 노력하고 있는 우리 후배들 그리고 이 학교를 지켜내기 위해 여러 가지로 수고하시는 우리 직원분들과 또 우리 사랑하는 83 동기들 모두에게 하나님께서 크신 은총 베푸시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이제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예수님께서 70인의 전도인들을 파송한 이런 부분인데 우리가 함께 17절을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보십시다. 70인이 기뻐하며 돌아와 이르되 주여 주의 이름이면 귀신들도 우리에게 항복하더이다. 아멘. 주님의 말씀이기에 우리 함께 큰 목소리로 아멘 하겠습니다. 우리 팔삼들만 한번 아멘 하겠습니다. 아멘. 같은 직업에 종사한다는 건 참 여러 부분에 있어서 의사소통에 있어서 참 좋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제 공사판에 가게 되면은 거기 이제 기술자가 있고 거기는 이제 또 돕는 사람이 있는데 그 기술자가 야 뿌라야 좀 갖다 주라 그렇게 말을 했을 때 일용직으로 간 사람이 난생 처음 들어본다는 표정으로 뿌라야가 뭐예요? 이렇게 물어보면 이제 그날은 이제 그 사람은 여러 가지를 일할 때마다 뭐를 얘기하려면 굉장히 길게 설명을 해야 이제 겨우 알아듣는 이런 힘든 상황에 빠지게 된 겁니다. 이에 비해서 우리는 다 같은 업종에 이제 종사하는 사람들이라서 제가 길게 설명을 할 필요가 없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열 번만 읽어본 사람은 아마 한 사람도 없을 겁니다. 이 중에 대부분의 사람들이 다 100번 이상은 읽었고 어떤 분들은 한 1000번 이상도 읽었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 길게 설명을 하지 않아도 또 제가 설령 말하다가 틀려도 그냥 다 이해하고 넘어갈 수 있는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저는 참 편안하고 좋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이 있기 전에 누가복음 9장에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이제 열두 제자를 보내십니다. 가서 귀신을 내쫓고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라고 병든 자를 고치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보내셨는데 가는 사람들도 뭐 기대감도 없고 9장 6절에 보게 되면 결과도 할 만한 게 별로 없어요. 그래서 희지부지 그냥 그렇게 끝나버리고 말아요. 그리고 우리 주님께서 이제 이 10장에서 이번에는 70인의 사람들을 보내시면서 내가 너희를 보내는 것이 이리 가운데로 어린 양을 보내는 것 같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가거들랑 주는 거 먹고 하나님 나라가 가까웠다고 병자를 고치며 이렇게 하라고 이제 보내셨습니다. 그럴 때 그 70인들이 생각할 때
아우 제자들도 안 됐는데 열두 제자도 안 됐는데 우리에게 뭐 별일이 있을까 하거나 이런 걱정들을 하고 갔을 거예요. 근데 그 결과를 보게 되면 스스로도 놀랄 정도로 원래 주님께서 말씀하실 때는 이제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고 그리고 병자를 고치는 정도의 수준으로 말씀하셨는데 가서 주의 사역을 감당하다 보니 귀신까지 내쫓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게 너무나 흥분되어가지고 얼마나 자랑스럽겠습니까? 제자들도 하지 못했던 일인데 기대하지도 않았던 일인데 이 일이 벌어지니까 너무 좋아가지고 우리 주님께 와서 이제 보고를 한 겁니다. 조금 전에 우리가 함께 읽은 그 부분인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이 이렇게 항복하는 이런 상황을 보고 이들이 너무나 흥분돼가지고 이제 말을 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오늘 본문에 보면 우리 주님이 세 가지를 말씀을 하세요. 18절에서는 내가 보았다 이러시면서 사탄의 패배에 관하여 말씀하시고 두 번째는 내가 주었다. 그래서 제자들에게 권세를 주신 뭐 70인이 됐든지 열두 제자가 됐든지 그 이후로 생기는 모든 제자들에게 주님께서 권능을 주신 일에 대하여 말씀하시고 마지막 20절에는 기뻐하라 이렇게 말씀하시고 이제 제자들을 격려하시는 부분들을 보게 되는데 오늘 본문 말씀 18절 우리 한 목소리를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사탄이 하늘로부터 번개같이 떨어지는 것을 내가 보았노라. 아멘. 우리 주님께서 이제 제자들이 와가지고 귀신들도 항복하더이다 그렇게 이제 말씀을 드렸더니 우리 주님이 오 그래? 이렇게 하시지 않으시고 내가 다 알고 있다 이렇게도 안 하시고 우리가 듣기에는 17절과 전혀 뭐 연관이 없는 것 같아 보이는 이런 상황으로 우리 주님께서 그렇게 사탄이 하늘로부터 번개같이 떨어지는 것을 내가 보았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다는 거예요. 우리 주님께서 이제 사람들이 많다 보니까 그들이 보고하는 부분들을 시끄러워서 잘 못 들었던 것일까요? 누가 그렇게 17절 같이 말하는데 18절 같이 말하는 대답하는 사람들이 있을 수가 없잖아요. 우리 주님께서는 여기에서 이제 18절에서 아주 중요한 부분들을 말씀하시는데 사탄이 패배한 부분을 우리 주님이 보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셔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때 하늘나라를 끌고 오신 거예요. 그때부터 이 사탄은 무너지기 시작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 귀신이나 마귀들이 쫓겨간 이유가 왜 그러냐. 사탄이 더 이상 자기의 권세를 예전과 같이 부릴 수 없는 상태가 돼서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자유함을 얻은 이들이 더 이상 자신의 손에 쥐어질 수 없는 상태가 돼버리고 만 거예요. 그 전에는 사람들이 살아가는 동안에 공중 권세 잡은 자를 따라 행하고 또 이 세상의 여러 행하는 일들을 보고 따라가고 죄와 사망에 의해서 그렇게 억어된 상황 속에 그들이 이제 있었는데 우리 주님이 오셔서 그 역사를 이루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더 이상 욕망을 따라 살아가지 않아도 되는 하나님의 자녀들로 살 수 있게끔 그리 은혜가 주어졌다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그렇게 사탄을 무너뜨리신 이후에 이게 점점 무너져가지고 나중에는 우리 주님이 오셔서 최후에 무저갱에다 그들을 던지실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거기에 대한 설명을 우리 주님께서 계속 하시는데 19절 말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뱀과 전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어할 권능을 주었으니 너희를 해칠 자가 결코 없으리라. 아멘. 제가 오랜만에 여기 와서 오랜만이 아니라 생전 처음 여기 섰고 나중에도 설 것도 아니라서 막 목이 다 타가지고 난리가 아니에요. 그래도 하여간에 하는 만큼 하겠습니다. 이 중에 혹시라도 우리 주님께서 그렇게 주신 권세를 가지고 뱀의 머리를 밟아보신 분이 계십니까? 특별히 독사 같은 거 밟아보신 분이 계십니까? 손 들어보세요. 우리 주님이 주셔도 그게 너무나 소중한 거라 다 갖다 감춰두고 아무도 사용을 안 하시는군요. 저희 아버님이 이제 제가 어릴 때 영종도에서 목회를 하셨습니다. 지금은 거기가 공항이 돼가지고 굉장히 번화가가 됐지만 그 당시만 하더라도 너무나 가난했어요. 그래가지고 돈이 어떻게 생겼는지 볼 기회가 별로 없었어요. 볼 기회라면 문방구하고 경유집 그때 거기 호롱불을 켰거든요. 거기에만 잔돈이 돌 뿐이지 돈이 거의 없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헌금할 돈도 없는 거예요. 목회자들도 뭐 땅 파먹고 사는 것도 아니고 이슬 받아먹고 사는 것도 아닌데 하여간에 사례비가 없으니까 목회자들이 다 도시로 떠나버렸어요. 그래가지고 마을마다 빈 교회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아버지는 교회를 따로 질 게 뭐 있냐 그러셔가지고 인천서 목회를 이제 부교역자로 계시다가 기도하시고 영종도로 넘어가신 거예요. 우리 식구들을 제 동생이 다섯이나 됩니다.
제가 장남이고. 네 아까 하나에다 짐을 챙겨 싣고 그 건너간 거예요. 가가지고 예배당 청소를 하고 시내 가서 이제 인천에 나가가지고 종을 하나 사다가 그 처마 끝에다 달고 예배 시간마다 종 치고 우리 식기끼리 예배를 드렸어요. 그러면 사람들이 떠났던 사람들이 하나씩 둘씩 이렇게 오게 되고 거기가 감리교가 많은 지역이거든요. 그래서 사람들이 이게 꽉 차게 되면 감리사가 와가지고 당신이 누군데 이 교회를 와가지고 네 마음대로 하느냐. 그럼 아버지가 나는 예배당에 대한 욕심이 있는 게 아니다. 비었기 때문에 예배를 드렸고 내일은 이사 간다. 그래가지고 우리가 언제 이사 갈지 제가 예측을 할 수 없었어요. 어떤 때는 학교를 갔다 왔더니 이사를 다 가버린 거예요. 그래서 어이가 없어가지고 막 울면서 동네 아줌마한테 아줌마 우리 아버지 어디 이사 갔어요? 아니 그 사람이 뭐 잘못한 게 아닌데 하여간 거기다 대고 약 막 야단을 쳤더니 절로 가더라. 저쪽 산 넘어가더라. 그래가지고 막 울면서 찾아가가지고 아버지 왜 날 버리고 왔어요? 야 섬에서 어딜 가겠냐? 다 좁은 섬에서. 그런 경우도 있을 만큼 뭐 거기서 예배드리다가 쫓기면 다른 데 가서 또 예배드리고 예배당은 뭐 많았으니까 그렇게 사느라고 우리 가정은 뭐 우리도 역시 후파 먹고 사는 게 아니니까 너무 가난했습니다. 제가 국민학교를 졸업하고 중학교를 2년간 못 갔습니다. 너무나 힘들어가지고 어릴 때 나는 커서 죽어도 목사 안 한다 아주 넌덜머리가 난다 이랬는데 그때 제게 있어 유일한 낙은 바다에 나가서 헤엄치는 겁니다. 친구들하고. 그거하고 또 하나는 백운산에 올라가는 거예요. 백운산에 뱀이 아주 많았어요. 거 가면 물뱀, 꽃뱀, 독사, 살무사 이런 것들이 이제 아주 늘 있었거든요. 친구들하고 성냥 한 갑을 이제 주머니 놓고서 올라가다가 물뱀이나 그 꽃뱀이 나타나면 쳐다도 안 봅니다. 그건 잡아다가 땅꾼한테 줘도 땅꾼도 값도 안 쳐줍니다. 근데 독사나 살모사나 이런 건 보면은 뭔가 딱 보기에도 먹으면 좀 힘이 날 것 같지 않아요? 그래가지고 막 득달같이 달려가가지고 대가리를 밟아가지고 뭔가를 딱 잡고 올리면 나중에 이제 뱀 잡으실 일 있을까봐 제가 미리 말씀드리는데 대가리만 이렇게 잡으면 못 물어요. 여기 있는데 딱 물면 딱 잡아가지고 올려서 껍질 확 벗겨가지고 그래서 나무 다 모아가지고 이제 구워서 먹었습니다. 그때 먹어서 그런지 사람들이 자꾸 내가 육군 그 병장 나왔다 그래도 특전사 나왔냐고 자꾸 그러는데 아니에요. 전 그냥 일반 병이에요. 근데 하여간에 어렸을 적에 그렇게 살면서 야 이건 아니다. 이렇게 내가 거지같이 인생을 평생 살아야 되는 거면 나는 목사 안 한다. 그렇게 이제 생각을 했는데 지금은 생각을 바꿨습니다. 저같이 죽은 개 같은 자를 하나님께서 부르셔서 죄사해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시고 하나님의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자로 세우셨으니 저는 주님이 이제 다시금 기회를 주시고 뭐 그러지도 않으시겠습니다만 생각할 때 너 뭐 하고 싶냐 그러면 1지망 목사, 2지망 목사, 3지망 목사, 4지망 즉사 이 목사가 아니면 전 다른 건 하고 싶은데 물론 이제 여기 계신 분들이 다 목사가 되는 건 아니에요. 아까 이제 기도하시는 우리 하목사님, 이 목사님도 말씀하셨듯이 다 주님이 주신 능력을 따라서 가는 거예요. 그런데 저는 저 같은 경우에는 목사가 아닐 거면 살 의미가 없어요. 저는 그렇습니다. 근데 우리 주님께서 그렇게 이제 이게 제자들을 세우시고 하나님의 복음을 선포하는 자로 이렇게 세우실 때 권능을 주신 거예요. 여기서 이 권능은 단지 우리가 진짜 뭐 우리 뱀 보기도 어려워요. 여러분들이 저도 다 그거 압니다. 괜히 물어본 건데. 우리가 따라다니면서 무슨 뱀을 갖다 머리를 밟거나 뭐 그럴 일은 아니고 이 대적하는 주님의 복음을 전파하는 데 있어 대적하는 모든 세력을 우리가 다 이길 수 있다는 거예요. 나는 그것을 받아도 받은지 잘 모를 수 있지만 우리 주님께서는 복음을 전하러 나가는 모두에게 이 권세를 주신단 말입니다. 우리는 그 권세를 받아가지고 이 세상을 사는데 이게 안 되니까 자꾸만 이제 자기 힘으로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절대 그렇지 않다. 우리가 어떻게 귀신을 이겨요? 우리가 어떻게 마귀를 대적할 수 있겠어요? 우리를 거치는 이런 일들도 우리가 무슨 능력이 많다고 그것을 이기겠어요? 주님이 우리에게는 특별히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는 이 권세를 주셔서 능히 이기게끔 하신다는 겁니다. 이 머리를 밟는다라고 하는 이런 부분이 뭐 뱃머리는 아닐지라도 성경에 보게 되면 어떤 의미로 쓰여지게 되냐면 한 나라가 있습니다. 다른 나라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건 옛날에는 항상 전투를 했어요. 추수꾼이 추수를 하듯이 그냥 늘 해마다 기간을 정해가지고 싸우는데 싸우다 보면 항상 이기는 자가 있고 지는 자가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러면 이긴 자는 자기의 왕좌에 앉아 있습니다. 진 왕은 남들에게 끌려오는 겁니다. 끌려와가지고는 그는 머리와 팔다리와 배를 땅에 베고 납작 엎드려야 됩니다. 그러면 이긴 왕이 왕좌에서 일어나서 걸어가가지고 목덜미를 밟는 겁니다. 근데 그때에 저항을 한다든지 움직이면 그냥 죽는 겁니다. 그 때문에 이 일이 치르고 난 다음에 이 왕은, 밟혔던 왕은 뭐 왕이라도 이제 이미 다 권세를 빼앗겼고 넋이 다 나가고 혼이 빠졌기 때문에 살아있다 할지라도 사는 게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마귀가 뭐 길길이 날뛰고 그런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주신 권세를 가지고 우리가 그 일들을 대처하고 나갈 때면 얼마든지 우리를 이긴다는 거예요. 어렸을 적부터 이제 제가 그렇게 학교를 이제 많이 이동을 했기 때문에 가면은 해야 될 제일 중요한 숙제가 뭐냐면 그 반을 장악하는 거예요. 아니면 가면 이제 늘 괄세를 받거든요. 그래서 가가지고 이렇게 딱 보면은 그 반에서 1등 되는 애는 자기 과시를 해요. 내가 이 반에서 짱이다. 그러면 너냐? 그리고 있다가 선생님이 나가시면 책상 위로 뛰어가가지고 발로 가슴을 차고 주먹으로 코피를 터뜨리면 그 반 전체가 다 장악되는 거예요. 그 학년 전체. 이렇게 힘들게 살았어요. 목사 자녀로 사느라고. 그 전도를 하고 싶어 했겠습니까? 살아남으려고. 이제 그랬는데 우리 주님께서 그렇게 이 우리에게 주어진 이런 상황 속에서 뭐 기질마다 다 차이가 있겠어요. 어떤 사람은 그거 시켜도 못하겠고 못할 거고 그럴 건데 하여간에 그런 건 안 되더라도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주님이 주신 권세를 우리가 사용하는데 이게 주님 오실 때까지 우리가 우리 생명이 다할 때까지 이 권세가 우리에게 주어졌다는 것을 우리는 확실히 알아야 됩니다. 아니 하나님은 주셨대는데 우리는 안 받았다고 자꾸 그러고 그럴 게 아니라 하나님이 거짓말하실 분이 아니시고 우리가 그 부분에 대해서 믿지 않으니까 아 하나님께서 그렇게 주셨다지만 난 믿을 수가 없어 그러니까 안 되는 거지 이게 주님께서 주시면 능히 그 모든 상황들을 다 이겨낼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지난 5월에 캄보디아 CM립에서 이제 선교사 썸밋 대회가 있었습니다. 그래가지고 거기에 참석을 하게 됐는데 지난번에 이제 총회에 서 계셨던 정훈 목사님께서 자기 동생에 대한 얘기를 하셨어요. 자기 누이가 있는데 먼저 천국에 간 겁니다. 근데 이 누이가 팔이 잘리는 사고를 당했어요. 그래서 팔이 하나 갖고 이제 사는데도 전혀 이 우울해하거나 이런 거 없이 늘 기쁘게 살았다는 거예요. 그러시면서 이제 몇 번을 말씀을 하시는데 사과를 한 손으로도 그렇게 잘 깎더래요. 그래서 가정을 돌보는 일에나 교회를 섬기는 일에 절코 뒤에 서본 적이 없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그냥 계속 잘 살았으면 계속 살았으면 모르겠는데 유방암이 걸린 거예요. 그래서 그걸 열심히 치료를 해가지고 되는 줄 알았더니 다른 데 전이가 된 거예요.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고 고쳐주시기를 기도하면서 부지런히 치료를 했는데 죽게 된 거예요. 죽게 되는 그 무렵에 이제 막 숨을 거두기 바로 직전에 자녀들을 모아놓고서는 이런저런 권면을 하고 그 부모님에게 이렇게 말을 하더랍니다. 어머니, 내가 천국에 가면 박수치며 찬송을 부를 수 있겠네. 이게 무슨 말입니까? 팔이 하나밖에 없어서 남들이 다 하나님을 찬양할 때 박수를 제대로 치지 못하는 게 한이 되어서 마지막 숨을 거두면서 자기가 하고 싶은 그 유일한 일은 하나님을 자기에게 그 은혜 베푸시는 하나님을 찬송하고 싶은데 박수를 치지 못했던 게 그렇게 마음에 걸려가지고 그리고는 숨을 거뒀다는 거예요. 지금 아프니까 정신이 나간 겁니까? 하나님은 그가 팔이 잘리는 사고를 당할 때에도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으셨습니다. 암이 걸려가지고 그렇게 간절히 기도를 했는데도 그냥 내버려 두신 겁니다. 지금 일반 사회라면 아니 내가 그렇게 주님 앞에 신실히 살아갖고 그렇게 간절히 기도했는데 하나님 왜 이러십니까? 이러고 원망하며 삭제질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박수치면서 찬송 부르지 못한 것이 마음의 간절하며 누구보다 뒤졌겠습니까마는 그렇게 박수를 치며 찬송을 부르시는데 그 못하는 것이 아쉬워가지고 그리고 죽었다는 거예요. 모릅니다. 세상은 모르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 누이에게
얼마나 놀라운 사랑을 베풀어 주셨는지를 사람들은 모르는 겁니다. 독생자를 내주셔서 모든 살이 다 찢겨지도록 채찍으로 맞으시고 그 몸에 있는 모든 피를 십자가에서 다 쏟아서 우리에게 내주신 그 사실, 그래서 우리가 영원한 생명을 부여받았다는 사실들에 대해 이 누이는 분명하게 알았던 것입니다. 누가 그것을 지식적으로 아는 정도의 수준이 아니라 매일매일의 삶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이 자기에게 베푸시는 그 사랑을 하루도 빠뜨리지 아니하고 매일마다 경험했기에, 그리고 그것으로 끝이 아니라 우리 주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 내가 비록 눈을 감다 할지라도 주님께서는 다시금 살아나게 하셔서 거룩하고 흠없고 책망받을 것이 없는 그런 존재로 신령한 몸으로 변화시켜 주셔서 천국에서 영원하도록 복락을 누리게 하실 것인데 그에게 무슨 원망한 일이 있었겠냔 말입니다. 그것은 누구에게만 그러겠습니까? 이 자리에 있는 우리 모두들에게도 하나님께서는 똑같은 사랑을 베풀어 주셨고 우리는 영원한 생명을 그렇게 부여받은 자들입니다. 그렇게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우리의 몸이 부서지거나 우리의 환경이 무너져 내린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바라보고 신실하게 달려나가게 될 때에 우리 주님께서는 기뻐하시며 우리의 삶을 받으실 것입니다. 할렐루야! 계속해서 말씀을 읽겠습니다. 20절 말씀입니다. 마지막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나 귀신들이 너희에게 항복하는 것으로 기뻐하지 말고 너희 이름의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 하시니라. 아멘. 우리 주님께서 이제 사역을 맡기시면서 하신 일인데 이 70인들이야 흥분할 수밖에 없는 처지죠. 기대하지도 않았던 일이 벌어졌기 때문에 그랬는데, 그래서 그 사역에 대해 흥분하고 있는 그들에게 이 일로 기뻐하지 말고 더 큰 기쁨을 가지고 기뻐하라 주님 말씀하십니다. 자기네들이 한 사역이 얼마나 큰지 그 결과가 대단한지 이것 때문에 사람들은 기뻐하며 세상을 사는데 그것으로 인하여 기뻐할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무엇을 대단한 것을 하기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대단한 일을 하셨기에, 독생자를 보내시고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셨기에 우리는 그 사실 때문에 세상을 기뻐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대단한 일을 하냐 하느냐 이 부분은 하나님께서 판가름하실 것입니다. 규모원으로 볼 것이 아니라 각자가 자기에게 주어진 삶에서 최선을 다하고 살아간다면 우리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사실들을 아시고 우리에게 충분한 상급을 허락해 주실 것입니다. 일생을 사는 동안에 그래서 주님을 바라보고 내가 나타나는 결과가 대단치 않을지라도 세상 사람들이 몰라준다 할지라도 그 일로 인해서 좌절하거나 낙심할 일들이 아니라 내게 주어진 이 삶을 하나님께서 내게 명령하신 것이다. 나는 이 사명을 감당하기 위하여 세상에 왔고 나는 이 일들에 최선을 다하고 주님 앞에 가리라. 이런 다짐을 가져 우리가 살아가야 합니다. 가라! 내가 권능을 주었다! 우리 주님이 말씀하신 그 부분들을 아멘으로 마음에 받고 그 일들을 실천해 나가게 될 때에 처음이야 역사가 나타난 일들이 미미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평생 살아가는 동안에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 능력을 사용하다 보면 우리 하나님께서 필요를 따라 놀라운 일들을 일으키실 것이고 우리가 그 일을 내 또한 그 너무 자만할 것이 없이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이니 내가 한 일이라면 내가 그 일로 인해서 남에게 말할 것도 있고 자랑삼을 수도 있지만 하나님이 하신 일이라면 내가 그건 한 일이 아니니까 주님께 모든 것을 맡기고 우리의 삶을 감당하고 나가게 되면 우리 하나님께서 큰 은혜를 베푸실 것입니다. 이 자리에 계신 모든 분들이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시켜 나가는 일들에 전심전력하게 되신다면 이미 우리에게 베푸신 그 구원의 역사에 대해서 우리가 깊이 깨닫고 아 내가 구원받은 자구나, 이게 이론으로나 헤아려 가지고는 알 수 없는 겁니다. 제게 이제 외손자가 있습니다. 할아버지는 항상 그 자랑만 하게 날 여념이 없는데 제가 그래도 큰 외손녀에게 잠까지 설쳐가면서 열심히 돌아와가지고 17개월 될 때까지는 제가 최고인 줄 알더라고요. 근데 18개월이 딱 넘어가니까 아버지 필요 없어요. 지금 엄마만 찾아요. 그 전 배신감이 좀 있기는 한데 그 아이가 자기 어머니라는 사실을 DNA 검사해서 아는 거 아닙니다. 남들이 말해줘서 아는 것도 아닙니다. 본능적으로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이 물론 이론적으로 우리가 먼저 들어야 되겠지만은 그것이 지식적인 차원에서 머무는 게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 말씀 붙들고 우리에게 부여된 생애 속에서 그 말씀을 지켜 살아가는 과정 속에 아 내가 하나님의 자녀구나, 권세를 주신 부분도 우리가 그 부분들을 파묻어두고 살 게 아니라 주님 주신 권세를 가지고 사용할 때
점점 더 그 권능을 우리가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이 주어진 삶을 사는 동안 구원의 은총에 대해 감격하며 주님이 내게 무엇을 기대하고 계시는지를 늘 살피고 헤아려서 아름다운 삶을 잘 살아 승리하는 모든 후배들 또 우리 교수님들 우리 동기를 다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불러 자녀 삼아주시고 복음 증거자로 살아가도록 은총을 베푸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에게 주신 권능을 묻어둔 채 세월만 보내지 말게 하시고 주어진 삶의 자리에서 주의 뜻을 따라 제대로 쓰임받게 하여 주옵소서. 장신내를 기억하시고 큰 종 나려주셔서 수많은 심령들을 구원하고 주님의 나라 확장하는 데 요긴하게 사용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